야, 이렇게 엄마가 너 먹이고 가려고 왔어. 우리 사료 안 먹었어? 오빠, 우리 두부 너무 잘 먹어요. 엄마가 이제 토요일 날 3시 반에 다리 그렇게 되고 지금 하나도 안 먹은 애야. 요거 먹고 남은 오이 먹으면 이제 후식 되고, 그리고 양치하자. 해모임도 엄마 하나 가져왔어. 오빠 너무 신기하지? 이게 집에 있는 본품은 좀 뚱뚱해서 안 먹는데. 어제 저녁부터 취식이 가능했던 거잖아. 우린 어제 오후에 또 왔었고. 몰랐지? 다른 엄마는 와서 닭가슴살 삶아가지고 쟤를 먹인 데잖아, 안 아니, 고. 어차피 면회 시간 이후부터 취식이 가능하고 했으니까. 알았어, 알았어. 다 다리 조심해야 돼. 어제 한번 왔다고, 엄마도. 열심히 먹으니까 끼니가 안 되네. 얘는 먹여야 되겠다, 오면 사료 먹이고. 어차피 집에서도 얘 사료 안 먹을 때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먹는 날도 있잖아. 그렇게 생각하고. 그리고 또, 지금 잘 몸매 먹네. 없네. 지금 배고프지. 공포의 배야. 토요일 날첫 사료를 3시, 그 정도의, 그 이후로는 안 먹었으니까. 아이고, 잘 먹네. 그랬어. 엄마가 왔죠.